네, 5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잘 가다가 오늘은 어쨌든 미국 쪽에서 좀 이야기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우리도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5장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견고하게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 이제 반도체는 그래도 좀 상대적인 약세를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근데 새벽에 미증시에서 반도체 쪽에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컸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는 어느 정도 빠져가는 모습이고 2차 전지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장 자체를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면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아니라 뭐 조선이나 원전이나 태양광이나 새로운 업종들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종목, 새로운 업종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 뭐 조선주라든지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의 상승폭이 꽤 나와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 접근을 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지만 매수가 충분히 매수하기에 부담이 되지 않는 업종들이나 종목 분들을 좀 선별해서 매매를 해본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제 제약바이오와 게임 쪽이 그래도 매수하기에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대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저는 이제 게임주 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그동안 이슈가 됐었던 종목군 중에서는 2차 전지가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업종군들도 좋은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는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이나 콘텐츠 엔터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요즘에 제가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분기 매출이 3,388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810억 정도가 나왔는데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죠. 그래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주력 게임인 오딘의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6월 달에 런칭이 됐었던 우마무스메라는 게임 뭐 서브컬처 관련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도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잘 나온 실적에 이 우마무스메라는 게임의 실적이 아주 조금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온전히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2분기보다 실적이 안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하반기 때 뭐 P2E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이라든지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도 많이 빠져 있었던 상태고 해서 뭐 저가 매수로 공략해 본다면 충분히 시장 대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이익을 잘 뽑아내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오늘 시장에서도 저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시장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